경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연화산 옥천사 정목당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옥천사는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서기 610년, 그러니까 신라 문무왕 10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의 정목당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아주 해서로 썼는 행서로 썼는 아주 그 달필에 주련 넉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씨는 너무 잘 쓰는 글씨인 때문에 아주 그 절에서 잘 보관할 가치가 너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7언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절은 일반적으로 넉자 석자를 띠면 해석이 쉽습니다. 산당 전야 자무원이라. 산당이라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당이 당우라는 뜻인 때문에 산 속에 있는 작은 암자를 뜻할 것입니다. 산 속에 있는 작은 암자에 그 어떨 때 작은 암자냐 하면 정야. 정야는 고요할 정자고 이거는 밤야자입니다. 밤입니다. 고요한 밤 산에 있는 작은 암자에 자무언. 무언이라는 것은 말 없이라는 뜻입니다. 말 없이 앉았으니 그렇습니다. 그래 한문의 해석이 우리말의 어법하고 달라서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기서 동사는 산당입니다. 그리고 수로는 좌입니다. 산당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산당에 어떤 산당이냐 하는 걸 수색하는 것이 정야. 고요한 밤 산당에 앉아있다. 앉아있는 건 어디 앉아있느냐 하면 무언, 말 없이 앉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은 산당에 고요한 밤 말없이 앉았으니 적적 요요 본 자연이라. 적적도 고요하단 말이고 요요도 고요하단 말입니다.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본 자연이라. 자연의 본래 모습이다. 자연은 본래 고요하지 자연이 시끄럽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 모든 그것이 잠자고 교통도 끊겼을 때 집에 불을 끄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한 것, 그게 바로 자연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런 말을 뜻합니다. 고요하고 고요하여 본래 자연인데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엔요, 하사서풍 동임해라. 하사서풍, 하사는 무슨 일이라는 뜻입니다. 서풍임,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무슨 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런데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뭘 상징적으로 뜻하느냐 하면은 서쪽에 있는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불러왔는 부처님의 법, 불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요하게 사는 내 마음속에 무슨 일로 부처님의 법이 다가와가지고 동임야라, 임야를 흔드는가. 이거는 글씨의 뜻은 무슨 일로 서쪽 바람 임야를 흔드는고 이카는데 서쪽에서 왔는 부처님의 법이 우리 모든 우리나라의 중생들의 마음을 흔드는고 그런 뜻도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성하만 누장천이라. 일성, 이거는 한 소리입니다. 외소리, 외마디 소리. 한안이란 말은 찬 기러기라는 뜻인데, 기러기라는 뜻인데 기러기가 차고 뜨겁고 없습니다. 이건 외로운 기러기입니다. 차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도 됩니다. 외로운 기러기, 외로운 기러기, 외마디 소리. 루장천이라. 눈은 눈물이란 말이고 장천은 긴 하늘,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마디 기러기 소리,
긴 하늘에 눈물을 뿌리구나.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외로운 기러기 울음소리 온 하늘에 흩어지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산당에 고요한 밤 말없이 앉았으니 고요하고 고요하여 본래의 자연인데 무슨 일로 서쪽 바람 임야를 흔드는고 외로운 기러기 울음소리 온 하늘에 흩어지네. 이 시간에는 연하산 옥전사 정목당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